암성 통증의 관리 방법 안내. 통증 조절의 개념과 자주 하는 질문. 통증 조절의 목적. 암성 통증이란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는데, 통증은 암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통증이 잘 조절되면 수면과 영양 섭취 등 일상생활을 즐겁게 유지할 수 있지만,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피로감, 우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증 조절의 목적은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통증의 재발을 막는 데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 통증의 치료 방법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에게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암세포가 뼈, 신경,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생깁니다. 암세포에 의한 전이, 신경 압박, 혈관이나 림프절의 침윤, 혈관 폐색 등이 통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입니다. 하지만 통증의 강도와 암의 진행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치료 자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 항암화학요법 등 암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은 대부분 급성 통증으로 일시적이며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암 자체나 치료와 관계없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에는 두통이나 근육통, 그 밖에 다른 부위의 통증 등이 있는데, 암성 통증을 치료할 때 이처럼 암 이외의 다른 문제로 인해 발생한 통증도 함께 치료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암 이외의 다른 질병이나 통증 등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증 표현 방법. 통증을 잘 표현하는 것은 통증 조절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환자분이 의료진에게 본인의 통증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의료진이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의 표현은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 통증의 양상, 통증의 강도와 완화 또는 악화 요인, 통증의 지속 시간과 발생 빈도, 진통제의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면서 알려주시거나 몸 그림에서 아픈 부위를 상세히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의 양상.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 쑤시는지, 욱신거리는지, 타는 듯 아픈지 등의 표현으로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통증의 강도와 완화 또는 악화 요인.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를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표현해 주십시오. 0은 통증이 없는 것이고, 10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라고 할 때, 통증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는 무엇인지,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느끼시는 통증의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아프고 덜 아픈지도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거나 걸을 때, 앉아있을 때나 삼킬 때,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등 통증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이나 순간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통증의 지속시간과 발생 빈도. 통증이 시작될 때 갑자기 시작되는지 서서히 진행하는지 알려주시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통증이 생기는지 등도 알려주십시오. 진통제의 효과. 현재 어떤 진통제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진통제의 효과는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그리고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통증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진통제는 아플 때만 먹는 게 아닌가요? 일단 통증이 심해지면 통증이 약할 때보다 조절하기가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을 때 진통제를 미리 먹어서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으로 몇 시간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처방을 받았다면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십시오. 진통제를 자꾸 먹으면 습관성이 생기거나 중독되지 않을까요? 암성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할 때 약에 중독되는 경우는 만 명 중 한 명꼴로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약에 중독될까봐 아픈 것을 억지로 참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십시오. 진통제를 자주 많이 복용하면 나중에 약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일부 환자나 보호자 중에서는 지금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면 나중에 통증이 심해졌을 때 더 이상 사용할 약이 없을 것을 염려하여 약을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참았다가 복용하는 것보다 초기에 복용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의 제한이 없어 통증의 강도에 따라 진통제의 용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약을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아프다고 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통증을 잘 조절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하면서 통증을 같이 치료한다고 해서 암 치료가 소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이 잘 조절되면 전신 상태가 좋아지고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생기거나 심해져서 진통제를 투여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의료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료진들은 통증이 완화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심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픈 것을 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알려주십시오. 먹는 약보다 주사약이 더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 암으로 인한 통증에는 주사약이 더 잘 듣지 않나요? 먹는 약이든 주사제든 진통제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통증의 심한 정도와 상관없이 진통제는 먹는 약이 주사제보다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먹을 수 없는 경우라면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 진통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조절의 개념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